진짜 여기서 밥을 먹게 되네요. 어. 이야, 이거는 뭐 거의 뭐 동양화에서나 보던 네, 그런 느낌이에요. 여기서는 뭐 뭘 먹어도 맛있을 것 같습니다. 구워 먹어볼까? 뭘 구워 먹어요? 이거 저 튀겨 먹어볼게. 예? 이거 유충이 이거 말이지. 응? 아, 애벌레요? 어, 이 애벌레를. 네. 왜요? 응? 아, 이거 튀겨 먹으면 고단백이라 동생한테도 좋을 거예요. 예. 어, 그래야 그럼. 아, 여기 많아요. 이거 봐, 이거. 아, 응? 네. 어, 꽉 차 있네 여기. 아유, 혼자 먹기엔 너무 많네요. 예, 승윤 씨랑 꼭 나눠 먹어야겠죠. 예, 그럼요. 이게 진짜 없는 거야. 어? 근데 운이 좋아서 이런 게 있는 거야. 아, 운이 좋은 건가요? 아, 그럼 운이 좋고 말고. 이게 핵기가 이게 겨울에 이게 어디 있어. 응? 어? 원래 된장찌개를 해 먹으려고 했어. 어? 이게 더 낫지. 예? 이게 더 낫지. 이건 최고급이요, 이거는. 저는 그냥 된장찌개 해주셔도 되는데. 아니, 이게 더 나아. 이건 내 동생한테 특별 요리로 내 해주고 싶어. 알겠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귀한 걸 얻은 데다가 때마침 이 별미를 맛볼 손님까지 있어서 자연이는 기분이 무척 좋습니다. 꿈틀꿈틀 되는데요, 좀. 어, 막 겨나오고 그래야. 딱 봤을 때 아, 맛있겠다 이런 느낌은 없어요, 사실. 아니, 몸에 좋은 거를 먹는 거지, 몸에. 이거 퍼먹어볼까? 예? 한번 먹어볼까? 아, 그냥요? 어. 아니요. 먹어봐. 아, 괜찮습니다. 예? 먼저 드시면 제가 따라서 먹겠습니다. 그래요? 예. 이거 뭐 먹을 거 없지? 어, 저. 예. 짝꿍물이야. 입으로 넣어줘야 돼? 먹어봐. 피해갈 수가 없어요, 이제. 먹어야지, 그럼. 어때요? 맛이 어때요? 꼭 깨물어 봐, 한번. 아이고. 뭐가? 뒷맛이요. 내가 일부러 한번 비교해 본 거예요.